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봅니다. 어제 제가 배터맨 트래핑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래퍼도 해달라고 댓글로 많이 달린 게 있습니다. G-Ducky라는 참가자의 퍼포먼스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팀 카릭으로 들어갔고 올패스는 받지 못했지만 3패스를 받았지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참가자입니다. 이분 퍼포먼스 하는 거 봤는데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중저음에 역시 래퍼는 타고난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100%가 맥시멈이면 50%는 이미 가져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Ducky라는 래퍼가 부른 곡이 Eyes라는 곡이더라고요. 약간 사랑 얘기? 사랑과 음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곡 듣고 느낀 거는 약간 한 10년 전? 한국 힙합의 분위기랑 약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쇼미더머니 하기 전에는 이렇게 대중적인 힙합 음악들 소위 말해서 뭐 한국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리쌍 같은 듀오가 하는 음악들이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힙합의 느낌도 있지만 대중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발라드 같은 감성이 좀 있었기 마련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음악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래퍼의 랩이 힙합의 느낌을 그래도 많이 좀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Ducky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멜로디 같은 게 한국 힙합 느낌이 좀 있어. 진짜 저는 되게 이런 멜로디가 익숙해요. 와, 한번 딱 하는데 뭐지? 딱 이 생각 들었어요. 오. 후, 목소리. 아, 멋있다. 딱 목소리 들으면 이런 래퍼들한테 최적화된 장르가 있습니다. 붐뱁이에요. 다음 미션 때 붐뱁을 들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붐뱁에서는 거의 뭐 타이 추정을 풀어 민지가 옆에서 오 하는 거 봤죠? 한국 래퍼 중에 그 너겁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래퍼인데 그분의 약간 랩 스타일이나 목소리 이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 빈지가 먼저 패스를 누른 거는 진짜 의외였어요. 저는 좀 트렌디한 음악 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좀 패스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패스 누른 거 보면 저는 일단 100% 빈지가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누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 카릭이잖아요. 카릭 음악이랑 비슷한 카릭의 바이브랑 좀 잘 맞을 것 같아. 이 참가자는 와, 이거는 재능이 아니거든요. 타고난 게 있어. 그런데다가 가사까지 잘 써버리면 끝났어. 아, 랩도 벌스도 깔끔해. 지저분하지 않아. 이 제스처는 이건 뭐 대박인데? 코치한테 이거 받았다는 거는 나도 되게 존경한다는 의미잖아요. 미국식 표현이잖아. 아, 이건 끝났지. 가사가 되게 좋았나 봐요. 목소리도 좋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사랑 목소리 이 래퍼에 가진 어떤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괜찮은데? 사실 뭐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마이크 잡고 목소리 우와 한번 하니까 우와 씨 이런 거지.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들이 진짜 좀 공격적인 래핑 배틀 때도 되게 멋있다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냥 목소리가 가벼운 래퍼가
뭐 미국식 표현으로 sucker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중저음의 목소리로 sucker 딱 이러면은 이게 느낌이 다르다고. 이게 귀에 들리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분도 성적이 기대되는데요?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